안녕하세요. 뭐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적이에요, 늦적이. 예,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번에 신맵 나왔어요. 아, 오늘 지금 영상 찍고 있는 11월 30일 새벽에 지금 신맵이 테스트 서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바로 가시죠. 오, 노래 음악 소리가 기가 막힌데요? 오, 뭐죠? 왜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 넘어갈 수 있네요? 여기도 깽판을 칠 수 있네요. 하나모라처럼 여기도 깽판을 칠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곳은 여기 정면 그 반대편도 있고요. 차가 다니네요. 나갈 수 있나요, 이쪽으로? 차 부딪히면 죽으려나? 받아보세요. 와우! 로드킬? 진짜 중요해요? 차한테? 아, 나 진짜 심심해서 진짜 차 들어가 봤는데 진짜 죽네요? 로드킬도 있는 맵입니다. 오호. 여기 노란색 반대편으로 갈 수는 있나요? 무섭네요, 이제 차에 치일까봐. 아, 열로는 못 넘어가네요. 찻길도 조심해야 되군요, 이 맵은. 이 맵에 이전에 소개 영상 나왔던 것들 보면 점프 팩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스터 막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점프 패드가 있다고 했었는데 뭐 찾아볼게요. 여기가 쟁탈 전장이었나요? 맵상 맵 이런 맵 모양으로 봐서는 거점 쟁탈 같은데 가운데 거점 놔두고 싸우는 거점 쟁탈 같습니다. 왠지 여기가 거점일 것 같고요. 지금 연습 전투로 들어와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거점 쟁탈 같습니다. 아무리 딱 봐도 딱 힐킷 위치 이런 것만 봐도 거점 쟁탈 냄새가 폴폴 나죠? 맞죠? 양측 모두 지금 대칭 전장이죠? 낙사 구간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 낙사 구간인 것 같네요. 네, 여기 낙사 구간이네요. 점프 패드 있다고 했었는데 분명히 점프 패드가 어딨죠? 일단은 모양을 보면 딱 봐도 대칭 전장에 거점 쟁탈전 맵이고요. 점프 패드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삭제한 건가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오! 와, 아니, 그러니까 한번 올라갈 때만 딱 점프가 되네요. 한번 올라갈 때만 점프가 되고, 다시 여기를 내려오면 점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밖에서? 아. 그니까 여기 위에 계속 있는 상태로 연속 그 점프는 안 되고 한번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네요.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점프가 가능하고. 2단 점프 안 쓰고 싶었는데. 오우. 근데 천장에 부딪히네요. 그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네요. 점프 패드. 여길로도 갈 수 있나요? 여기로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네요. 일단 거점 쟁탈 전에 여기 사이에 구멍이 있고 거점 입구 쪽에 그 자기 기지 입구 쪽에 구멍이 있고 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힐킷이 있어요. 여기 차도 바로 옆에 힐킷이 있고요. 차에 받치면 죽어요.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힐킷이 75짜리 힐킷은 잘 안 보이네요. 250짜리 힐킷밖에 못 봤거든요. 지금 보였던 힐킷이 여기도 250짜리 힐킷이 있죠. 여기도 250짜리 힐킷. 아, 75짜리 센터 가는 중앙 그리고 좌측에 있네요. 우측에 차도 쪽에는 250짜리 힐킷 그리고 그냥 자기 거점 왼쪽 그 차도 반대편 화장실인가요? 화장실 아니네. 차도 반대편에는 75짜리 힐킷인데 이거는 여기 그러니까 자기 거점 쪽 자신의 거점에 가까운 쪽에 75짜리 힐킷이 있고 센터 쪽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250짜리 힐킷이 있습니다. 점프팩 바로 앞에 250짜리 힐킷이 있고요. 딱 보시면 대칭 전장이죠. 여기 좌우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올라갈 수 있나요? 여기 올라갈 수 있네요. 여기 전략적으로 이용될 것 같습니다. 거점 가운데 센터 위에 여기가 전략적으로 이용될 것 같고 겐지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 같고 거점을 여기 테두리인가요? 아니면 안쪽이 거점인가요? 여기 안에만 거점이라기에는 거점이 너무 좁은데요?
약간 이 테두리 안이 거점일 것 같거든요. 여기 위에 있어도 거점 점령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연습 전투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빠른 대전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빠른 대전으로 들어오면 이게 무슨 전장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빠른 대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우아한 곳이야. 오, 우아한 곳이라고. 아우, 히든 대사도 있네요. 캐릭터마다 있는가 봐요. 정크레드에게는 이곳은 나에게 우아한 곳이야 라는 대사가 있네요. 여기 일리오스인가요? 아닌데, 여기도 좀 오버시스 같네? 저기 나오는 것들도. 여기 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센터를 지나서 앞으로 하시면 좌측 우측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맵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아, 맵이 한 개가 아니죠. 아, 거점 쟁탈이며, 아, 맵이 세 개가 있죠. 아, 맞다. 그렇군요. 맵이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바로 적기지네요. 적기지까지 왔네요. 여기는 로드킬을 당하는 구간은 없는 것 같고, 여긴 낙사 구간인 것 같네요. 생각보다 엄청 짧습니다. 거리가 기지하고 베이스 간의 거리가 짧아요. 거점은 어디죠? 여기인가요? 아닌데? 저기군요. 아, 여기네요. 여기가 거점이네요. 위에 올라와도 거점 점령되나요? 어? 되네요. 여기가 테두리입니다. 여기 2층에서도 이 맵 같은 경우는 점프백이 없는 것 같네요. 이 맵 같은 경우는 점프백이 없는 것 같고, 일단 거점 정령 센터는 센터보다 약간 좀 더 치우친 곳에 있고, 여기는 낙사 구간이 좀 크네요. 힐킷은 센터 반대쪽에 있고, 저쪽 거점에서 가까운 쪽에는 75짜리 힐킷, 점프팩은 여기는 없는 것, 이 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75짜리 힐킷도 있고. 거점 쟁탈이다 보니까 이게 맵이 세 가지가 있어서 여긴 점프팩이 없네요. 이 맵은 점프팩이 없습니다. 그럼 맵이 하나가 더 있겠네요. 맵을 하나 그러면 더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맵은 딱히 뭐 큰 그런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센터에서 싸우고, 센터 반대쪽에 큰 일키, 센터 가까운 쪽에 작은 일키, 그리고 자기 기지 쪽에, 작은 일키 쪽에 있는 구간에서는 자기 기지에 가까운 쪽에 75짜리 일키씨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크레스로 넘어갈 수 있고, 거점이 여기에 있는 그런 구조네요. 이 맵 말고라면 다른 맵 나올 때까지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맵 아까 했던 맵 같은데. 이 맵은 아까 했던 맵이네요. 여긴 옴닉 종이 있네요. 옴닉 종. 옴닉이 말을 하네요. 오늘의 메뉴는 뭔지 알려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네요. 오, 주문하시겠습니까? 좋은데요? 여기가 아까 했던 점프백이 있던 맵. 이 맵의 그 거점 위치를 보여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거점 위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센터. 거점 위치 아까 말했던 그 테두리네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점령이 되나요? 아, 위에 올라가면 점령이 안 됩니다. 아, 위에 올라가면 점령이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 위는 약간 좀 내려와야 점령이 됩니다. 쪽 안에 들어가 있어도 점령이 되고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견제도 가능하겠고. 그렇네요. 이 맵 말고 다른 맵,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맵 봐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맵 나올 때까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 자체는 일단 로드킬이 가능한, 교통사고가 가능한 맵. 죽었! 예.
이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맵이네요. 마지막 맵 성소라는 맵이에요. 여기 오아시스에 여기는 안 적혀있는데 금방 게임 시작할 때 피해갈 때 적혀있었는데 성소라는 맵입니다. 성소라는 맵은 이런 식으로 막 검은색 막 이상한 막 이거를 치유하는 그런 로봇 같은 게 떠다니고 있네요. 시작할 때 약간 마을 맵하고 약간 비슷한데 재단하고 마을하고 약간 섞여있는 느낌입니다. 일단은 이 맵 같은 경우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지하 센터 같네요. 여기는 센터에 올라갈 수 있나요? 아, 예, 올라갈 수 있네요. 점프팩인가요? 아니, 점프팩은 아니죠. 그냥 올라올 수는 있게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 유리 부서지군요. 부서지고 여기 안쪽이 센터가 거점. 이 맵 같은 경우도 점프팩이 있으려나요? 일단은 점프팩은 이 맵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아까 봤던 맵 하나에서만 있고 마을 맵이었나요? 거기서만 있고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연장인가요? 여기는? 아까 맵에서 마을이라는 그 맵에만 있고 여기 재단이나 성소 이맵 같은 경우는 점프팩은 없습니다. 뭐 딱히 크게 특별한 게 그런 맵은 아닌 것 같네요. 좀 근데 맵 자체가 좀 약 막 그 뚫려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변칙적인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에 이거 파라나 뭐 겐지 아니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영웅들은 충분히 변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디바 같은 경우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깽판 치는 플레이 그런 것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열로도 갈 수 있나요? 아 여기가 아까 봤던 75짜리 1킬이 있는 좀 넓은 공간. 오 반대편이 대학 강연장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일단 양측에는 모두 75 1킬 그리고 센터 아래쪽에만 250짜리 1킬이 존재를 합니다. 전투를 여기도 길이 있네요. 여기가 지하로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진 공간인가요? 아 그렇네요. 지하로 이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세 군데가 있죠. 센터로 갈 수 있고 각측 기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각측 기지에서 내려오는 길에는 힐킷이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위에 있나요? 위에 있을 텐데요. 여기 위에 250짜리 힐킷이 있고 내려와서는 유지력을 보존을 하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센터에 있는 쪽이 유리하죠. 250짜리 힐킷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 밖으로 나가면 75짜리 힐킷이 있고요. 일단은 맵 자체를 세 개를 봤는데 좀 변칙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에 치워 죽인다든지 뭐 충분히 낙사도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충분히 변칙적인 플레이 많이 가능할 것 같아요. 파라나 뭐 이런 영웅들 굉장히 그 공간들이 다 넓어요. 하늘이 뻥뻥 뚫려있는 맵에 뭐 점프팩 있고 힐킷도 꽤나 많고요. 거기에 뭐 낙사가 가능한 그런 구간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변칙적인 플레이가 할 수 있는 충분히 맵은 나와봐야 밸런스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밸런스가 꽤나 잡혀있는 맵인 것 같아요. 지금 맵만 보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은 맵이 실제 나와서 본 서버에서 충분히 플레이를 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윤쟁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오버워치 영상 그리고 정보 소식 게임플레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빠이 반가워. 빠빠이.